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말씀, 모세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죠. 제가 요즘에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물을 섭취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몸에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70%가 이제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피부 건강 여러 가지로 또 피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것 공급해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것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면 행복한 것을 보면 또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행복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행복해지시죠? 강아지가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다니. 예. 행복해집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아주 어린 시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동네에서 말뚝박기라는 게임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날아가는 우리 아이도 있고 머리 숙이고 있는 아이, 또 이 긴장하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어른이 이렇게 패러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생각이 나고 참 좋습니다. 영상도 한 가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마음껏 즐겨보시죠. 예.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a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Quite simply wonderful. 예, 짧은 영상이었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운행이 되고 있구나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 느끼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참 행복을 느끼게 되죠.
좋은 친구 두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옆에 좋은 친구, 함께 감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대상이 있다는 것, 건강과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것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 봐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런데 좋은 것 먹는 것, 좋은 것 보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영적인 만족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채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행복한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죠.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돌판을 산 아래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말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판 위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좋은 것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았습니까? 물론 산속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 산은 그냥 돌산이었어요. 돌산 안에 있다는 것 그렇게 특별한 환경은 아닙니다. 또 좋은 친구와 함께 했나요? 아니요. 그는 홀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혼자 보내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것 보지 못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복한 시간을 모세는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영적인 만족을 그는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민, 우리의 관점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낼까?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영적인 공급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공급은 뒤로 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누구와 함께 지낼까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제 생각과 고민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볼까, 누구와 함께 할까라는 이제 이 고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조지 뮬러에 관한 아티클을 이제 보고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3천 명이라는 고아를 맡아서 잘 케어했고 돌보았던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성경을 200독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54년간의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일전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구절을 암송했고 그 구절을 암송하며 비로소 기도로 그것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은 기도의 땔감이다. 말씀은 기도의 재료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말씀은 기도의 재료이다. 네. 그것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영적인 귀한 공급을 받았던 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 조지 뮬러가 대답한 비결이었던 거죠.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저는 일어나자마자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했죠.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만 내 영혼이 하나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만 그때만 말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로 들어갔던 삶은 그냥 무릎을 꿇은 채 어떤 때는 15분,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지러운 마음으로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먼저 말씀으로 진리의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비추어 주신 것들을 나의 아버지이자 친구이신 하나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로 재정적인 필요 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부족하게 되었을 때 평소에는 기도 후원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역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후원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정말로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기도 후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될까 봐 나의 정말로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사람으로 뻗을 수 있는 손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가? 요즘 나의 삶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살겠어 라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가 지나고 났을 때 오늘 기도했나 기도 안 했나 생각할 만큼 기도의 삶과 내 삶이 거리가 있지는 않는가?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러분, 좋은 거 먹는 거 중요해요. 좋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와 관심과 생각을 쏟아붓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랑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시작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양손에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굴에서 정말로 빛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얼굴에서 빛이 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그냥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시고요. 네모 박스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40일을 함께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친히 그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판에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돌판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그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세의 노력과 모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적인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모세의 삶과 영혼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요,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모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과 빛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그런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뭔가 특별히 시술을 한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굴에서 비춰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예. 여러분 진짜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 이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홍성모 목사님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 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고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하얀 분이 오셨다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표면적으로 빛이 나는 현상 아니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내면과 영혼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그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그냥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으로 채움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직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에 열왕기상 큐티 저희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 그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구나.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 한들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망합니다. 가문이 정말로 망하는 그런 죄의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정말 물려주어야 될 것은 말씀이구나,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김명정 장로님께서 제게 한번 이런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신데요. 예전에 그 우리 미얀마에 지금 우리 따님이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손녀딸이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이 어느 날 아침에 이 손녀딸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큐티 하셨나요? 저랑 큐티 나눔 하시죠. 예. 그래서 참 장장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우리 손녀딸은 어디 가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살게 되겠구나. 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 어린 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부모님이 큐티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본대로 삶 가운데 흡수하고 자기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무엇인가?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예, 모세의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했죠.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본인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요, 누군가 우리 옆에서 조언을 할 때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거부 반응이에요. 그것이 맞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반응은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남편, 아내가 우리 함께 예배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하죠. 우리 큐티해요. 라는 것을 조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반응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이 거부감입니다.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 이 모습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다시 생명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용감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얼굴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가까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수건을 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예. 율법에 너무나 매여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앞에 지금 내가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앞에 있는 사물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없어요. 흐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수건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든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내 마음을 덮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덮는 것 같은 수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입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그냥 가린 채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6절.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족합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주님이 그 수건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진리 대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앞에 참다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진리 앞에 자유함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가려졌던 모든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 법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다운 영적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영광 대신 그 빛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귀한 가정, 귀한 직장, 귀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